지금 우리 집 앞에서 앞에 이제 구기리면서 간벌 작업을 하는데 오늘 아주 대대적인 사고가 생겼어. 와. 와, 이거 이런 실수가 생겼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심려가 되시겠네.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생겨버렸어? 워낙 크니까 바람에 가지가 전부 이쪽으로 또 있잖아, 무게가. 어? 나도 나무 집안에 거 많이 베보는데. 야. 참. 전봇대도 지금, 그래도 우리 집에 전기는 들어와. 아, 전기줄이 질기긴 질기다. 예. 아유, 현장님, 소장한테 전화하니까. 와, 그래도 전기줄이, 야. 그리고 여기 한전에서 저거 와서 공사해야겠다, 저것도. 네. 와. 와. 이 펌프레인도 내가 주선을 해가지고 다른데 일하는 거 막 빼돌려가지고 지금 했고, 작업 방법도 내 경험을 통해가지고 좀 가르쳐줬어요. 이 가지부터 다 먼저 잘라내고, 왜냐면 잠시 사람이 찌린다고 가지 먼저 쳐내고, 그리고 동강공강 잘라 들어가서 저기 마지막에 저기 전기줄에 걸린 그 마지막 부분, 그걸 잘라내면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런 다음에, 야, 참 대형사고야. 이런 거 어떻게든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야지.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떨이 작업, 다시 말해서 그냥 잡아제끼는 작업들을 많이 해봤겠지만은, 이렇게 그 아보리스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은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동강동강 좀 잘라내고, 아주 빅 뉴스가 생겨버렸네. 저분도 저기 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좀 메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급해서 그냥 올라왔어. 그렇지. 내려오세요. 이거 먼저 하면 절로 밀어버리고 해. 절로 밀어버리고.
자, 조금 비켜요. 조금 비켜. 밀어버려. 그래야 교통로가 확보되지. 그렇지. 이 나무를, 어? 저쪽 그,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왼쪽에 나무가 가지가 번성해 있거든. 그 이유는 오른쪽은 밀생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번성을 해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도 지금 왼쪽으로 무게가 많이 갔는데 포크레인이 왼쪽에 붙을 수가 없거든. 왼쪽에는 지금 이제 뚝방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붙들고서는 제껴보려고 그랬는데 역부족이지. 공투가 지금 이제 역부족이라고. 옆에서 잡아가지고 힘 못 써요. 저 가지들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걸? 네? 가지를 먼저 잘라내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야 딴 데, 제가 떨어지면서 딴 데를 안 다치게 하거든? 그렇지. 가지부터 먼저. 가지를 정리하고. 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네. 이 겨울나무 몰라도 여름나무 이 물 그렇지 엄청 먹었지. 야 막상 자르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지가 전부 이쪽으로 있거든. 나무 점점 올라가잖아. 야, 저걸 어떻게 하나, 저기를. 그래, 저게 지금, 저분이 지금 저 상태로 하지 말고, 안전띠를 메고 해. 혹시. 아니, 지금 이제 어디를 잘라야 돼? 지금은 저 가지를, 지금 가는 전선이 하나 있다, 위에. 저 밑에 있는 제일 가까이. 와이어가 있는데, 저 근처 거를 잔가지를 다 잘라내야 돼. 잔가지를. 잔가지를 잘라. 잔가지 싹 잘라내고. 원목을 잘라야 돼. 잠수하면 이제, 저 전기줄에 톱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여튼 가까이까지 가보고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하냐, 저 안쪽을 자. 안쪽. 저 안쪽을 저 굵은 와이어 있죠. 저게 2만. 그러니까 저 안쪽을 자르면은 제가 아 보자. 아, 어차피 자꾸 올라. 내가 들어버릴까 저기를 잘라. 밑에를 저쪽을 자르면 저쪽 가고 들어버릴까 그냥. 그럼 나무가 돌아가면서 전선 끊어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야 됐을 때.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들질 못할 텐데. 저
병이라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완전히 바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병이라. 바가지 안쪽에 완전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혹시 삐끗하면 아래로 떨어져. 저기 발톱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가지가 완전히 안쪽에까지 들어오게끔 해. 그러니까 이제 평날이잖아. 평날 그 안쪽까지 들어오게끔 해줘야지. 그지? 잘라가지고 들어오면 얘가 중심이 또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 바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안에다 이게 나무를 걸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서 다들 땡겨주면 어떠냐 이거지. 아, 이거 땡겨줘야 돼. 그게 이게 이빨이 없어갖고 땡겨도 아무 저항이 없어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나 빗나갈까 봐. 삐껴갈까 봐. 이빨이 없으니까 땡겨가다가 삐껴갈까 봐. 그리고 저 사람하고 사인이 맞아야 되거든. 지금 이 받쳐주면 저 사람 땡겨 본다니까. 땡기고 살짝 땡겨보고 또 장소에서 또 받치고 해. 그렇지. 일단 또 약간 땡겨보고 나오고. 내 이런 사고는 지금 처음 본다. 저걸로 치워놔요. 혹시 이게 볼테이지가 높단 말이야 이 전기가. 저 떨어지려고 그러네. 잠깐 떨어지려고. 떨어진다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가서 절로 완전히 밀어버려야겠다. 또 가서. 살살 저쪽으로. 아예. 이 안에 나오라는데. 저 안쪽으로만 떨어지면 되거든 이제. 네? 전기줄은 밑에가 아직도 걸릴 게 있네. 알죠? 이쪽. 마상 밀어. 아, 또 걸렸다. 아, 걸렸네. 저 걸린다니까. 잠깐 여러분. 됐어. 이건 한전에 신고해가지고 이거 고치게 해야 되네. 됐어. 잘했다.